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은 두부를 부치지 않고 도톰하게 썰어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체급식 500인분, 재료와 양념 안내입니다. 볼에 육수를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다진 생강을 마늘 양보다 10분의 1 정도를 넣습니다. 진간장을 넣습니다. 골고루 저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들기름을 넣습니다. 올리고당을 넣어주세요. 소주를 부어주세요. 골고루 저어줍니다. 간을 보고 싱거우면 진간장을 첨가합니다. 냄비에 채썬 양파를 넣습니다. 불을 켭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소금을 뿌려주세요. 두부 한 모를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썰은 두부를 볶은 양파 위에 올립니다. 소금을 뿌려주세요. 양념장을 골고루 넣어주세요. 두부를 다시 올립니다. 소금을 뿌려주세요.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두부를 올립니다. 소금을 뿌려주세요. 양념장을 골고루 넣어주세요. 두부가 익는 동안에 수시로 양념장을 끼얹어 간이 골고루 배이도록 합니다. 두부가 눌지 않게 흔들어줍니다. 조림이 거의 완성되면 송송 썬 대파를 넣습니다. 들기름을 뿌려주세요.
완성된 두부조림을 밭에 담고 통깨를 뿌려주세요. 두부조림을 식판에 한 개씩 담고 국물을 끼얹어 배식합니다. 고맙습니다.